이산가족 감동 프로젝트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정말 딱 10년 전, 아~ 10년 전 이날 제가 외쳤던 오프닝 멘트였습니다. 이산가족 감동 프로젝트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인석입니다. 실향민들 그리고 또 이산가족분들의 아픔을 저희가 처음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이만큼 시작을 했습니다. 아, 박수! 와, 대단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쉬우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능 프로 하나가 이렇게 오래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만각 같은 경우는 채널의 개국이랑 동시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온 프로기도 하고 이 채널의 역사를 담고 있는 프로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사실 뭐 이 역사에 또 1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MC. 지금 채널A 사장님보다 지금 같이 가장 오래 하지 않았어요? 연봉이 비슷하다고. 아, 진짜요? 아, 김 사장님? 제가 미쳤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많은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또 제작진. 네. 네. 이게 진짜 감사를 네, 전합니다. 아라 씨는 진짜 오래됐어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 너무 예쁜 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 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 진짜 고양이 상이에요. 고양이 상이에요. 그냥 고양이 한 마리처럼. 제가 21살 때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만갑에 나왔었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한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북한에서의 삶은 정말 최하하 계층이었거든요. 엄마는 중국에 가셨고 아빠는 오늘 실종되셨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흙이라든가 이런 큰 돌을 가져와갖고 그 진흙을 이렇게 다 위장을 해요. 온돌방이 되게끔 해서 그 안에서 쪼그리고 이렇게 자고. 그게 10살 때였어요? 네, 네. 그럴 때 왜 나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나. 엄마도 날 버리고 갔는데 이제 아빠까지 날 버리고 가고 이제 주민들. 그랬던 제가 이제 트럼프 같이 만나는 회담 이런 역사적인 일도 이만갑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렇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 중요한 그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현주 씨야말로 저와 초반부터 이렇게 함께 쭉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현주가 아니었다면 이만갑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청진에서 온 이 선전대 출신 최고의 연주자입니다. 왜 이러는지 몰라. 일어나십시오. 성인왕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해설이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이만갑이란 방송 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탈북민이면서도 탈북민이라는 얘기를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만갑 프로에 나가게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당당하게 나는 북한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든 그 프로그램이 바로 이만갑 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혜주님. 아. 울지 마세요. 울지 마. 자, 그런가 보면 우리 송주 어머니는 오시자마자 그 짜장면을 보고 짜장면의 그 공포감이 굉장히 세셨어요. 까만 걸 어떻게 먹어. 까만 거. 여기서 최초로 먹었던 여러 장면들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음식대에서 무슨 뭐 충격적인 음식이란가 그런 거 있었나요? 한 가지 지프라면 짜장면. 짜자자성. 보기도 이상하고 이름도 또 이상하죠. 짜장면이 뭡니까? 짜장면이. 난생 처음 짜장면을 드셔봅니다. 난생 처음이에요. 손 떨지 마시고. 손 떨어요. 이렇게 무서운 일은 아니잖아요. 손을 엄청 떠세요. 먹어봅시다. 까짓거리. 손을 부들부들 떨어. 어머. 맛있죠? 물컹물컹하거든 처음에는. 아니 이거 왜 나를 이래야 줍니까? 어, 진짜 맛있네. 아니 잡상 완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뭐였어요?
어쨌든 참 뚝심 있게 10년을 또 이렇게 같이 해봤네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이만큼 이 10년 동안 사실 뭐 세트도 많이 바뀌고, 그렇지. 뭐 MC도 저도 이렇게 들어오고,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변화다. 큰 변화. 이 남북 관계의 변화는 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만갑이 남북의 굵직한 역사 사건들을 다루기도 다루는데 겪었어요. 10년이니까요. 세월이 10년인데 그렇지. 10년 동안 남북 한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김정일 사망부터 김정은 뭐 정체가 밝혀지고 후계구도 나오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이런 것들 다 이게 같이 프로그램이 경험하면서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만갑 하면서 겪은 남북 사건들 여러분들 유독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저 오나 언니가 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랑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찾으러 때 우리 북한 좀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는데 아, 그게 우리 통일하게 해주세요라고 들리는 그게 진심으로 네. 좀비가 사모네요 완전 개미 한 마리 못 들어가게 만들려나 봐요. 손떨려요 지금. 김정은 국방위 형장의 단차가 보고 있네요. 아 이거네요. 여기다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저희. 아 저희 좀 고향 가게 해주세요. 여기. 고향 좀 가게 해주세요 저희. 그게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좀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라고 한 건데 저는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거 아, 남북 연락사무소 네. 기대가 컸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만나고 할 때 TV 보면서 애 밥 먹으면서 콧구멍에 이렇게 먹이고 저는 TV를 보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너무 긴장감 넘치게 봤어요. 근데 그런 기대가 그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장면이 확 무너져버려서 진짜 울컥해 봤거든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만갑 가요 무대가 300회를 400회를 맞이했습니다. 장엄한 열병식이 시작됐습니다. 와. 빠르면 5분. 아 저기서 쏘는데 10분이면 온다고요? 몰랐대요. 거의 700 이상 이번에 날아간 겁니다. 이제 만나러. Hi, this is Uri Geller. Hello, Korean audience. 요즘 이만가 오늘 이만갑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래도 북측에서도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시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내왔습니다. 오, 네, 진짜요? 보내왔습니다. 오, 네, 진짜요? 화환 네. 같은 걸 보내왔다고요? 진짜로요? 아니 저 빈 자리가 그 게스트 자리인가 보네 저기. 자 누가 왔다고? 저 자리 저 자리. 오 축사? 북에서 이만갑 축하해주기 위해서. 북에서? 진짜로? 북에서? 박수! 방금 다이어트 하시잖아. 다이어트 했는데 어떻게 장군님. 왜 인사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가 이렇게 쪽은 잘 안 반겨주네요. 아이러니하네요. 우리는 반겨주는데 저쪽은 잘 안 반겨. 그 선배 앉으실까? 선배 앉으실까? 놀랐어. 약간 놀랐어. 약간. 반갑습니다. 대략은 우리 리만갑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 혁명적으로다가 20주년에는 주석궁에서 녹화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기승 목을 따라가겠다. 보복 북파 부대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요. 우리 31명 임무는 저 박정희 로아이텔 임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함하면 모든 죄를 사해준다. 살아남든 살아남으니까 멸종을 만드는 거라 처음부터. 총 40km 등장을 하고 시속 14km로 산길을 뛰는 훈련을 시켰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수류탄 100개 이상의 폭발력이 있는 TNT 용량을 짊어지고 폭파! 어이구. 음악 왜 이렇게 비장하게 울리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아. 다들 왜? 자리 앞에 있는 통을 열어보세요. 열어요? 어떻게 열지? 오! 와, 엄청나 그 발구라 게임이라고. 뽑기를 성공하신 분들에게 시크릿 코드 주제를 알려드립니다. 제한 시간은 2분. 오, 시작. 2분 너무 좁아요. 시작. 2분 너무 좁아. 와, 이거. 아니, 나 우산이야, 우산. 우산은 우산이야, 우산. 끝났다고 말했으면. 야, 김진 기자 오늘 주제 모르고 가면 웃기겠다. 야, 이거 너무 어렵게. 기자님 교수님 우산이네. 왜 이렇게 어려운 내 거. 뭐야, 벌써 망가졌죠? 가이드는 돌려? 태진 우사 언니 이미 찍었어. 여기 가자. 무서워서 떨떨떨. 본본 컬러. 깨졌어. 정에 맞았어. 야. 너무 두껍다. 위원장. 아, 이게 너무 두껍다. 위원장.
먹었어. 형 이거 탈락이야? 왜? 괜찮아, 성공, 성공. 됐다. 어제도 뭐? 이거 받아. 됐다. 공개 10분이나 맞아. 자, 10초 전. 진짜? 9, 8, 7, 6, 5. 게임에 성공한 사람 손들어 주십시오. 와. 게임에 성공한 사람은 통 밑에 있는 명함을 받으십시오. 어? 명함 발견하셨습니까? 뭐야? 그게 뭐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구초. 구초. 구초부도? 구초부도. 무슨 뜻입니까? 같이 보다? 같이 보다. 오. 아, 같이 보시다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교촌 배달. 같이 보시다. 명한 거 아니야? 자, 정답 말씀드릴게요. 기차 바닥. 기차? 어? 나... 기차 진짜? 기차요? 왜? 기차 바닥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아, 역시. 기차 바닥? 맞아? 혹시.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네. 자, 여러분은 혹시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보셨죠? 네. 네. 예, 예.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배경이 된 곳,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어? 실존한 섬이에요? 그럼요. 한국이에요? 그럼요. 오인도. 분명히 배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자, 여기가 인천. 인천 바다. 인천. 인천 바다. 그렇지. 와, 인천바다. 아니야. 와, 인천바다. 아니야. 아, 근데 기억이 있지, 아까. 요소. 굉장히 지적인 분인데 뽑기 먹으니까. 인천바다. 심지어, 약간, 심지어 입술 밑에 물이 있어. 약간, 띠리리리리. 인천바다. 띠리리리리. 김중건 교수님. 인천바다. 인천바다. 그렇지. 와, 인천바다. 아니야, 근데 기억이 있지, 아까. 다시 학생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아, 근데 이게 뽑기가 그렇다니까. 어, 자, 왜 이 얘기를 자,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할 때 이 게임장의 전경이 되는 곳이 처음 공개가 됐었는데 네. 거기가 바로 인천에 있는 손갑도였습니다. 네. 손갑도? 손갑도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인천에 네. 손갑도. 자, 그렇다고 이만갑에서 왜 갑자기 손갑도를 얘기하느냐.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된 곳에서 1968년도에 실제 오징어 게임보다 더하면 더했을 일이 있었습니다. 아, 자, 그 정체는요, 이 명함 뒤에 QR코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응? 이거 QR코드? 이거 QR코드 어떻게? 자, 공군 실미도 부대. 실미 알죠, 실미도. 해군의 장봉도 부대. 육군 선갑도 부대. 선갑도 부대. 아, 해병대 만이산 까치 부대. 실미도 말고도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모았다를 빠고. 저 올라가는 거 봐. 우와. 우와. 야, 근데 예쁘긴 하다, 숨이. 풍경은 절경이다. 그러니까. 진짜 리얼 오징어 게임이다. 선갑도에서 근무했던 최호우입니다. 근무하셨어요? 제 직책은 북파공작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들을 훈련시킨 교관이었습니다. 아, 훈련시킨 교관이셨네요. 직접 북파도 하고. 아~ 강철 부대. 아~ 강철 부대. 강철 부대. 아, 그 뜻이었구나. 자, 이만갑의
지난번에 김신조 목사님께서 네. 나와주셨죠.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라고 했던 김신조 사건.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방첩대 본부에서는 생포대 간첩 김신조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 자체가 지름을 줄 때 박정희 목을 잘라고 그러겠거든. 와, 처음에. 네. 1968년이죠. 31명의 무장공비가 휴전선을 넘어왔어요. 심지어 청와대 바로 코앞까지 진출한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한국에서 가장 권력이 셌던 게 방첩대였는데 이 방첩대가 문제는 뭐냐. 뚫렸잖아요. 세상에 그 대통령 사는 바로 그 옆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방첩대가 신임을 확 잃어버리고 라이벌처럼 떠오른 게 바로 중앙정보부입니다. 우리 그러면 삼공군은 항상 중앙정보부가 생각나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부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앙정보부장이 딱 등장하자마자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각 군마다 이제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수부대가. 사실은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정권 차원에서 분노가 상당히 부글부글했고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잘 알려진 실미도 부대였던 겁니다. 목을 따러온 김신조처럼 우리도 똑같이 북파에서 목을 따겠다. 이런 걸로 실미도 부대가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 김신조가 쳐들어왔었을 때가 68년 1월 21일이었거든요. 3개월 뒤에 이 부대를 창설합니다. 그럼 68년 4월이죠. 그래서 684 부대라고 불렀습니다. 684 부대. 실미도 영화를 보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 저거는 보복 차원에서 만들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당시 실권을 줬던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각 군마다 보복 북파 부대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요. 공군에서 만든 것이 실미도 부대고 또 해군에서는 장봉도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장봉도가 어디냐면 그 영종도 우리 인천공항 있지 않습니까? 네. 인천공항 바로 북쪽에 있어요. 영종도 우리 장봉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만이산 까치부대라고 또 해병대가 또 이 북파 부대를 창설합니다. 지네가 만이산 강화도예요. 인천에 만이산 그리고 오늘 주제인 육군도 똑같은 이 보복 북파 부대를 창설합니다. 어디서? 선갑도에서 만든 선갑도 부대가 그래요.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목적은 정확히 뭐예요? 그냥 보복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그 공군의 실미도 부대랑 그 만이산 까치 부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김일성의 목을 따라가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요. 그건데 선갑도 부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목적이 달랐어요. 기관 시설을 폭파시키자. 함흥 같은 데 있는 발전소를 폭파시키자. 인프라 폭파가 목적이었던 거죠. 기관들. 아니 근데 발전소 폭파가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북한은 다 전기를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니까 한경북도 같은 건 장진호 발전소, 지금 이제 말하는 함흥 발전소는 다 그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그 유명한 발전소가 일단 폭발해서 이거 수문을 폭발하면 군사 비행장도 다 무려 잠겼지. 그 아마 몇십 킬로고 주변 마을도 다 침수될 정도니까 그거 하나 폭발한다는 정도면 그런 큰일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전력난도 엄청나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일 것 같은 게 북한은 진짜 개미 한 마리 못 들어온다. 우리는 요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 깰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처럼 한국은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복구가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기술적으로도 많이 후퇴되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식수 문제, 전기 문제 여러 가지가 다 그냥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 선갑 또 부대가 왜 함흥의 수력발전소를 타깃을 삼았냐면 요 수력발전소가 없으면 함경도부터 강원도 일대에 전기가 아예 공급이 꺼져버립니다. 쉽게 이해를 하면 북한이 우리나라의 최대 댐이자 수력발전소 중에 하나인 충주댐을 폭파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충주댐. 이게 충주댐 폭파되면 서울, 인천, 수원, 평택 수도권 지역의 생활용수가 다 차단되고요. 규모가 있는 충주댐에는 발전소가 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 하나만 터져도 수도권 일대가 수시간 동안 정전이 돼버립니다. 말 그대로 완전 카오스, 패닉을 줄 수 있으니까 성갑도 부대가 가서 그것만 터뜨리면 이거 북한의 혼돈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요, 그래요. 성갑도 부대가 이거를 폭파하려고 들어갔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면 파장이 엄청 클 것 같은데 만약 김일성 사살하러 들어갔다 이런 거는 사실 이 실행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잖아요. 안 될 거다라고 안 될 거고 이 감시가 어마어마하니까 이거는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불안할 거고 당간부들도 불안할 거고. 그렇지. 자 그렇다면은 뭐 여기도 이름자 나와 계시니까
바로 한번 여쭤보죠. 자, 총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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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하는. 수력발전소 폭파, 본인의 암살, 암살. 둘 중에 어떤 게 더 두렵습니까? 밸런스 게임이야, 밸런스 게임. 내래 그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는 내가 암살하는 데서 죽으면 끝이지만 이게 주민들이 일어난 순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아. 진짜 차라리 나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그래도 혁명 지켜야 되지 않을까. 너무 긴장을 모른다. 혁명적으로 합니다. 김정은이 아니잖아. 아, 이것은 여러분 잠깐만, 이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태원 씨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빙의를 원하시는가요? 아니 옷을 그렇게 입고 왔습니까? 그 사실은요, 저도 삼갑도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삼갑도? 무슨 섬?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삼갑도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오징어 게임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삼갑도가 어떤 섬인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인도 중에 하나고요. 무인도? 왜 몰랐지? 제편으로 덕족도에 먼저 갑니다. 여기까지도 상당히 걸리는데 덕족도에서 또 배편이 없어요. 그래서 민간 어선을 타고 1시간 정도를 또 바다를 달려야 저 삼갑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크고 거리도 지금 먼 건데 이 삼갑도의 섬 모형을 한번 보면 이 알파벳 C자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쁘네. 천의 요새 같아. 천의 요새 같고 C자를 둘러서 가운데에 진입만 할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사실은 낭떠러지 절벽이라 도망갈 수도 없고 밖에서 보면 특수훈련을 받는지 약초를 캐는지 누가 죽어난가든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비밀스러운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C자로 되어 있으니까 훈련하기도 좋은 게 태풍이 오거나 뭐 하거나 그 안은 잠잠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천혜의 공간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실미도 그 부대를 보고 실미도 부대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죄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가둬놓고 막 훈련시키고 막 하잖아요. 김정은이 그런 영화 보셨어요? 김정은 영화 매니아야. 맞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 부대원들을 실제로 어떻게 데리고 그러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실미도의 부대를 꾸리는 모습하고 실제 실미도 부대원을 모집한 방법이 많이 차이 납니다. 예, 아니, 많이 차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인데? 영화랑 달라요. 네? 실미도 영화에서는 죄수들을 갖다가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당시 중앙정보부에서는 일종의 물색대를 꾸립니다. 그래서 대전, 충북 옥천, 경기 파주에 가서 동네에 약간 좀 건달이나 아니면은 좀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처럼. 지금 공무원이 받고 있는 연봉이 얼만데 내가 그거보다 조금 더 쳐줄게. 거기에다가 최고급 담배입니다. 담배까지 우리가 무한대로 제공해 주겠습니다. 옛날에 하죠. 라는 식으로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또 이런 제안해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선생님하고 선생님 친구까지 저희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친구들 데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연봉하고 최고급 담배 준다는 말에 들어갔는데 그게 실미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실미도 하면 제일 처음 그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이 맨 첫 장면 안성기 씨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죠. 빨간색이 사형수. 너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 칼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나? 자기들은 지금 사형을 받으러 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안성기 씨가 차출을 해가지고 실미도 들어가는 건데 그건 아니고 실제로 이런 그 기결수들을 모아서 특수부대를 만든 것은 삼갑도 부대였어요. 아, 진짜로? 이게 삼갑도 부대 스토리예요. 실미도 스토리. 그런데 이제 영화적 요소로는 영화적인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실미도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식 표현을 한 거고
근데 이게 어찌됐든 분명히 논란의 여지는 있죠. 그렇죠. 왜냐면 실제 신미도에 끌려갔던 분들은 그렇지, 사실상 그렇지. 어떤 사회적 약자, 네. 네, 특히 이제 가난하고 금전적으로 많이 쪼들리고 특히 이제 좀 많이 절박한 분들인 건데 그런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 약간 좀 왜곡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거는 영화는 비판받을 수 있죠. 실미도 진상조사위원회 맞아요. 위원장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실미도 부대는 뭐 범죄자는 없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그 중정에서 선고를 받은 기결수 등 중에서 특수부대원을 뽑자. 세 가지 그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이 없는 사람을 뽑자. 두 번째는 안양교도소. 안양교도소에 있는 장기수 중에서 선발을 하자. 왜 하필 아니야? 왜 아니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군사재판으로 선고를 받은 군기결수 가운데서 사람을 뽑자. 이 세 가지 조건 합치면 딱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이 없을 중죄를 지은 군인들. 하나씩 풀어줄게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작전 중에 죽어도 스파할 가족이 없는 사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가족이 없으니까 기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죠. 그러네. 두 번째는 군인이 문제를 일으켜서 군사재판을 받게 되면 군교도소에 가게 되는데 당시 6년 이상의 장기 형량이 뜨면 군번을 말소시키고 일반 교도소로 수감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수감됐던 데가 바로 안양교도소였어요. 아, 그래서 안양이구나. 소위 말해서 싸울 줄 아는 예비군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야, 진짜 의도가 확실하네요. 확실하죠. 아니 사실 이렇게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북한에 가서 이제 공작을 하다 실패해서 이제 사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선뜻 가겠다라고 하기 쉽지 않습니다. 뭔가 플러스 당근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전과 기록 말소를 해주겠다. 표를 지워준다는 건데. 야, 딱 한 거네. 전과 기록 말소를 해주고 사면 해주겠다. 사면. 사면까지.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제 미션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사회로 복귀하면 취직시켜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군침 도는 조건인데 뭐냐면 생활안정기금으로 3천만 원을 주겠다. 인데 봐, 들어보세요. 이게 68년도지 않습니까? 엄청 큰 돈이죠. 68년도, 69년도에 3천만 원. 당시에 여의도에 40평 아파트가 그때 분양가가 2천만 원. 진짜요? 지금 20억이 넘어요. 근데 3천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선갑도 이제 부대원으로 참가했던 그 부대원들의 증언 들어보면 이게 제일 마음에 끌렸대요. 왜냐면 그 돈이 없어가지고 식구들 중에 하나를 뭐 다 이렇게 머슴으로 팔던 그런 때였는데. 3천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나 하나 희생해서 가족들 먹고 살게 하자. 이거였고 마지막으로는 만약 사회 복귀를 하면 평생 정부에서 신변을 보호해 준다. 근데 참 이게 북한이랑은 다른 게 북한은 무조건 난파 간첩을 보낼 때 이렇게 뭐 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칠성도가 높은 사람, 출신성도. 해반할까 봐. 예. 맞아. 그렇게 저국의 믿음을 한 몸에 안고 가면서도 북한에는 가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질로. 인질로. 정반대네. 네. 거기는 그냥 가족도 아니고 자식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돼요. 예. 거기가 더 나쁘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잡히게 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자사를 해야 돼. 그래야 남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영웅의 아들이 되는구나. 네네네. 공작원으로 신분 세탁을 하게 된 흉악범들.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그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안양교도소로 찾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양교도소로 까만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었어요. 이미 안양교도소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 12명을 뽑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상관을 폭행해서 죽인 재소자, 살인자죠. 살인자도 있었고 은행 강도를 벌인 사람이 있었어요. 문생을 하면서 은행 강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12명의 죄수들이 4가지 특권을 싹 다 들었잖아요.
까짓검을 죽게 아니면 까무러 치기다 라고 마음을 결심하게 돼요. 그러자 중앙정보위원들이 서류를 냅니다. 여기에 한 명 한 명씩 다 사인, 서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형량이 적힌 문서에 집행정지라는 도장이 찍히고 이 12명이 1968년 7월 4일 하루아침에 안양교도소에서 증발이 됩니다. 와, 이건 대단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훈련병은 뽑았어. 근데 교관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죠. 1대1로 훈련을 시킬 사람이 있어야죠. 훈련교관이 필요하잖아. 네. 교관들 필요하죠. 교관들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훈련을 담당할 기관병 교관들 4명을 뽑습니다. 기관병들은 바로 하사관들이었습니다. 왜 이 신참 하사관을 뽑았냐? 같이 북한에 보낸다고. 같이 북한에 보낸다고. 12명 플러스 4명을 같이 보낸다고. 어머머머머. 성도는 뭔지요? 그러니까 일단 그 하사관들이 이제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영등포구 양평동에 지금은 없지만 동북산업사라는 간판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어요. 거기가 이제 간판만 동북산업사고 거기가 이제 북한으로 보내는 북파 공작원들의 훈련소였어요. 어머. 거기서 이 하사관들이 또 4주 기초 훈련을 받아요. 받은 다음에 또 어디 가냐면 상관이라는 사람이 내려오더니 어떤 영화를 한편 보여줍니다. 영화? 영화? 미국 영화? 특공대 작전? 1967년 개봉한 미국 영화. 특공대 작전. 연합군과 독일 나치군이 치열한 작전을 벌이던 시기 오도세스 강제에 있던 범법자 12명을 선발한다. 오도세스 강제에 있던 범법자 12명을 선발한다. 어머머머머. 이거 똑같네. 씨. 야, 뭐? 뭐야, 영화네. 영화를 똑같이. 야, 이거. 야, 이 영화를 본다구나. 이 영화를 왜 본 거예요? 이게 옛날 영화들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이 영화들 기억하실 텐데. 이거 알아요, 이 영화? 아, 그럼요. 유명한 영화. 특공대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티 더즌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정말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사람들 성갑도로 가요. 어머! 진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화를 봤던 그곳이 어디냐면은 충무로에 있는 스카라 극장이라고. 아, 스카라 극장. 지금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없어요. 없어요. 네. 여기가 이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남산이잖아요. 그렇죠. 남기부요. 네, 남산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남기부가 아니라 이제 중앙정부요. 중정.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불러낸 게 바로 중앙정부였던 겁니다. 이거 그 영화보다도 더 치밀하게 아주 계획이 됐구만. 아니 이거 보니까 화제작이었던 그 오징어 게임의 이제 배경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신기하고 놀랄까도 진짜 오징어 게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태원이도 불쌍한 게 컨셉을 이걸로 할지 저걸로 할지 컨셉을 이걸로 할지 저걸로 할지 앞에 김정은 인자가 없어져. 그러니까 첫 마디는 이랬지만 북한말로 하다가 너무 힘들어 보여. 북한말 할 줄 아는 게 좀 길지 않아가지고 이거이 뭐 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길게 못 하시는구나. 좀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얼토당토하게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입대를 하게 된 그 교관들. 선갑도에서. 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선갑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자, 이만갑에서 어렵게 만난 슈민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우와. 하고 나니까 비상이 걸려. 그래서 이상하다 빨리 나오라 그래. 그래 빨리 나갔지. 안양교도소로 가자 그래. 큰 나무에 뭐 철문이 쭉 열리는데 그래 딱 들어가니까 등발이 이런 놈들만 딱 골라놨어. 12명. 보통 뭐 15년, 20년, 뭐 20년, 뭐 이런 놈들이거든. 사람들이. 당신들이 내 따라 나가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함하면 모든 죄를 사해준다. 그래서 뭐 두부를 이제 열동으로 가져갔거든. 두부를 먹고 나오면 다시 교도소 안 간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그 당시. 그래, 교관할 사람들이 입에 미기는 게 아니라 입에다 들 발라버렸어. 비인간적으로 대했지. 해수욕 차렸는데, 그 백사장 길이가 한 100m 가까이 돼. 너무 뭐 빨리 시키면 뭐 쓰러지니까. 살살 쉬는데. 한 50m 농가차 팩 쓰러지더라. 저거 일어서 해가지고 바닥으로 닦아줘, 우리 집. 닦아줘가지고 살아남으면 살아남으니까 그러고, 그래야 악정을 만드는 거라, 처음부터. 아우,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네요. 예. 예. 아니, 이제 영화 실미도의 장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처음에 부대원들 전부 바다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싸움에서 그냥 딱 눌러버리는 예. 예, 그런 거죠. 훈련병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 인생에 앞날이 없어요. 15년, 뭐 20년.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딱 주어진 유일한 희망이 그거거든요. 일단은 갔다 오게 되는 죄가 딱 씻어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데다 그 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마련되니까 당연히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훈련소에서 복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어찌됐든 훈련소 이 업무 성격상 처음에 훈련병들이 들어오면은 제식부터 굉장히 힘들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만들어요. 몸이 힘들어야 다른 생각을 뭐 덜 하게 되니까. 근데 그것과는 이거는 좀 어디 질적으로 다를 것 같고 상황이 틀리죠. 훨씬 극악하게 훈련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당시 훈련 강도 같은 건 혹시 어떠했을까요? 일반 부대가 아니잖아요. 목숨 내놓고 북한으로 가는 부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안 띄게 자신을 은폐시키는 거예요. 그 이제 매일 훈련이 어떻게 되냐면 낮에 훈련을 안 하고 9시쯤에 이제 해가 지면은 밤새 훈련을 해요. 밤새 훈련을 하다가 동특이 한 두세 시간 전부터 뭐냐면 비트를 파요. 비트를 판다. 땅 파요. 땅 파가지고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해 뜨기 전에 일단은 한 1m 깊이로 막 파요. 동특이 전에 한 두세 시간 전부터 파가지고 몸을 숨긴 다음에 다시 흙을 덮어요. 그래서 버티고 있다가 해가 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훈련하고. 이걸 반복했다고 하죠. 와, 진짜 잘하겠다. 이게 왜 이런 극악한 훈련을 시켰냐면 김신조 부대보다 더 뛰어난 부대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김신조 부대가 12km로 뛰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갑도 부대는 딱 그거보다 2km 시속 더 빠르게. 시속 14km로 뛰면서 작전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가혹한 훈련을 한 거고 그리고 무게는 두 배로 매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산길을 뛰는 훈련했는데 30kg 그리고 양다리에 모래주머니 5kg씩 더해서 총 40kg의 등장을 하고 시속 14km로 산길을 뛰는 훈련을 시켰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우리 군대 갔을 때 딱딱한 무력감 느끼거든요. 훈련소 딱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욕설이 막 날아오잖아요. 그럼요. 호통치고 어리 빠지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군대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들어가는 것들을 친구들이 지켜봤고 부모들이 지켜봤고 여자친구가 봤고. 아, 그렇지. 여자친구. 그래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얘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감옥에 있다가 여기 나온 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목숨이 보장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는 거고 나 하나 죽어도 티 안 나겠다는 생각을 그때 12명이 다 똑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각 썼을 때부터 알았을걸?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뭐였어? 나와주세요. 뭐였어? 어, 무서워. 뭐야, 진짜 나와. 뭐야, 진짜 나와! 아, 왜 그래! 뭐야, 진짜 나와! 아, 왜 그래! 우와! 어, 둘이 겨우 들고 나오는데? 늦게 나온 이유가 있었네. 저걸, 저 두 분이서 저렇게 힘들게 드는 거를. 우와! 우와, 저게! 실제보다 너무. 우와, 엄청나다. 우와! 우와! 이걸 메고 뜯. 이걸 맸다고요? 지금. 숨소리가 너무 고치다.
둘이 들었는데 둘이. 둘이 들고 왔는데 이렇게 힘이 안 되면 어떻게 우와 어떻게 우와, 이걸 어. 이거 맞 왜 쓸 수 있어 우와. 자 이거 몇 킬로인지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이거 수방사는 맵니다 수방사 지금 수도를 지켜야 돼 지금 더 해야 되나? 예? 아니 왜 형이 복사 하시지? 야 복사기 돌렸어. 복사기 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우와, 어 정우 오빠. 허리 조심해. 허리 조심. 엄마 그렇게 이러면 안 돼요. 한번 뭐 들어나? 아니, 아 앞으로 숙여야 돼. 앞으로 숙여. 우와, 14kg입니다. 이걸 14kg 뛰다고요? 뛰세요. 어, 양 못 찢을 수 있어. 펼 뛰세요. 뛰는 넘어질 것 같아. 펼 뛰세요. 뛰는 넘어질 것 같아. 14kg. 힘. 저니까 이만큼 하는 거예요. 이만큼 축구 중에 해보실 분. 자, 자 총비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총비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하게 아주 계획이 됐구만. 응? 아니 이거 보니까 그 화제작이었던 그 오징어 게임의 이제 컨셉은 이걸로 할지 저걸로 할지. 저걸로 앞에 김정훈 기자가 없어져. 아니 아, 앞으로 숙여야 돼. 앞으로 숙여. 와. 빨리 뛰세요. 뛰는 넘어질 것 같아. 시선 14kg. 사실. 가방이 없어도 뛰기 힘든데. 근데 가방이 커서 제가 메면 근데 좀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경치는 네. 딱이다. 네. 일어나실 수는 오! 일어나실 수는 오! 일어나실 수는 오! 아, 힘 진짜 세요. 유도했던 힘. 아, 오! 오! 아, 힘 진짜 세요. 유도했던 힘. 아, 오! 오! 아, 오! 오! 그러면 제가 김일성 목 따라 가면 우리 아버지 잠깐만 이상하지 제가 이 훈련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장군님이 배낭을 메면 저 모양이겠구나 그러네 아니 진짜 힘이 세구나 장군님 배낭 메신다 기름 선수 느낌 확 나네요 이걸 진짜 어떻게 했다고 약간 이걸 들고 시속 14km로 뛰어야 되고 산을 뛰어야 여기에다가 양쪽 발에 5km씩 모래주머니를 차고 산길을 뛰니까 이게 엄청 힘들었던 건데 왜 이런 훈련을 왜 시키느냐 한 거예요? 왜? 성갑도 부대 미션은 뭐였어요? 함흥 수력 발전소를 폭파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폭파시키려면 폭탄. 뭐가 필요해요? 아, 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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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을 최대한 많이 등에 이고 짊어매고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작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폭탄을 들고 운반을 하냐예요. 거기까지. 아까 우리 배낭 들어봤잖아요. 배낭에 넣은 실제 폭탄이 TNT 폭탄인데 발전소의 벽의 두께가 50cm로 상당히 두꺼웠다고 해요. 근데 이 벽을 뚫으려면 1인당 TNT 폭탄 50kg을 들고 이동을 해야 돼요. 50kg을 들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배낭에 40kg, 5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넣고 산길을 뛰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함흥 수력 발전소까지 가야 되니까 TNT 폭탄을 들고 그런데 이 TNT 폭탄이 주로 쓰이는 게 수류탄에 쓰이는데 수류탄 한 개에 쓰이는 TNT의 용량이 60g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TNT 폭탄이 수류탄 100개 이상의 폭발력이 있는 TNT 용량을 짊어지고 수력 발전소까지 함흥까지 지금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조건은 김신조보다 무조건 빨라야 돼. 그리고 김신조보다 더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영화 오징어 게임을 보면 세트장이기 때문에 평평하지 않습니까? 네. 95%가 산지예요. 네, 다 평균 해발 352m에 그냥 선갑 산으로 만들어진 산인데. 섬이니까. 저걸 메고 저기 뛰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30kg의 군장을 하고 양 다리에 5kg를 붙인 다음에 저 산을 뛴 거야. 평균 해발 300m의 산을 때 계속 뛴 거예요, 저걸요. 이 실미도 영화 보면은요, 그 교관들이 이제 부대원들 그 막 인내심 기운다고 뒤에서 인두로 막 지지고 말 안 들으면 가서 막 때리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이게 근데 성갑도에서는 좀 어땠어요? 성갑도는 좀 달랐습니다. 실미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부파를 시켜놓을
것까지만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안 갔단 말이죠. 반면에 선갑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던 그 기관병 그 하사관들 있죠. 하사관들까지 같이 편지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같이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 이들을 학대했다가는 그러면은 앙심품지. 그렇죠. 앙심품고 그냥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뭐 휴가도 내보내기도 하고 인천에 인천시내 휴가도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훈련의 강도는 엄청나게 셌을지 몰라도 인간적 학대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거 같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거죠. 저는 거죠. 혁명 동지가 돼야 되니까. 자, 기밀 중에 기밀로 붙여지고 있는 제2의 실미도 송갑도 부대. 우리 이만갑 제작진이 이 단서를 포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68년도이고요. 그런데 우리 제작진이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회 속에 이들이 어딘가에 나타난 장면. 우와. 이게 이거 혹시 댐 아니에요? 이거 복장도 군복이 아닌데요? 댐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견학한 건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정답이에요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종 목표는 함흥 수력발전소예요. 이제 훈련을 거의 다 마쳤어요. 이제 실제로 어떤 루트로 가서 어떻게 폭발하고 어떻게 자석이 달린 TNT를 붙이고 약간 실전 모의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래도 비슷하다고 하는 강원도의 화천 수력발전소가 여기거든요. 여기에 군복을 입고 가면은 너무 티가 나니까 다 이제 양복을 입고 이제 민간인으로 이제 위장을 해서 한번 가보자 해서 찍힌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저 수력발전소의 지역은 그 저 수문의 두께 저 미끄러미면 폭발된다 이런 걸 다 배워가 나오는 그래서가. 위장을 저렇게 하고 갔네. 네. 어? 그러면은 북한까지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걸 뛰어가겠다고? 바람을 개선합니다. 바람? 어떻게 함흥까지 갔을까?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방법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그 방법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열기구와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침투할 계획을 실제로 짰어요. 대부분 에리스트에다가 수소로 한 배 싣고 배 타라 그러자 배 타고 와서 배 딱 내리니까 이제 박인 대대하러 따라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대. 이것들이 열기구 훈련을 한다. 열기구 훈련을 한다. 열기구 훈련은 뭐 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계절풍이 1년에 한 달 반 동안 부는데 딱 여기서 함흥 수력발전소로 향해서 본다. 딱 각도를 제가 딱 봤게 딱 함흥 수력발전소로 날아가는 기들풍. 그리고 일단은 그 작전 자체는 이렇게 됐습니다. 선갑도 부대 같은 경우에는 백령도에서 출발해요. 떠요. 떠가지고 바람 타고 쭉 가요. 가가지고 이제 함흥 수력발전소 최대한 접근 한 1km 내외에 착륙한 다음에 작전에 들어가고 일단은 거기까지는 계획이었어요.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열기구 침투 훈련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달을 썼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보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D-Day까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열기구나 패러글라이딩 훈련을 안만 해도 한 달 다 썼는데도 거기까지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한 달 훈련하고 열기구 훈련 다시 선갑도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맞아. 결국 북파의 기회를 놓치고 선갑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죠? 예. 그래가지고 계획을 좀 바꿔요. 그러면 항공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공수부대 같이 떨궈줄게. 라고 해서 이제 김포 공수여단에 가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실어가지고 가장 그 함흥과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는 덕유산 있지 않습니까? 덕유산에 떨구는 훈련까지 해요. 근데 그것도 약간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다시 선갑도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훈련병들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행군 한번 했잖아요. 근데 하루 쉬고 다음날 또 행군.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행군. 오~ 또 행군. 한번 사람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행군이 아니라 50km 배낭을 메고 뱀섬 산 언덕을 뛰는 훈련을 한번 백령도 갔다가 패러글라이딩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서 또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출정할 때까지. 너무 싫다.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세 번 좌절되고 계속되다 보니까 팀 저하 사기도. 이거 감옥 생활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감옥 생활이죠. 감옥이지. 팀 사기도 저하되죠. 그래서 성갑도 부대원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병사도 나와요. 아, 그럼 사기가 떨어졌네. 떨어질 때. 아까운 거죠. 그리고 탈출하겠다고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교관들에서 붙잡혀오는 사람도 생기고 이 부대원들 사이에 일단 술렁술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혹시 그냥 우리 훈련만 계속하다가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나오니까 사기 저하되죠. 그 전까지는 부대 분위기가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실미도랑 다르게 교관들이랑 부대원들 사이도 끈끈했고 자기들끼리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다면서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는 대한결동대다 라는 이름도 스스로 붙이고 우리 성갑도 부대 어디서도 인정받지 않고 못하고 기록에도 없는 부대니까 자기들끼리 분가도 만들었습니다. 이 좋았던 잘하다. 분위기가 일순간에 깡그랑 무너져버립니다. 자, 성갑도에 모인 이들은 훈련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출정에 기회를 받게 됩니다. 아, 드디어 출정. 드디어. 갑자기 급하대서 성갑도 오빠는 3명? 안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북한으로 간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3명의 대원들 도착한 곳은 인천 주안에 있는 한 야산에 있는 그 육군 첩보부대 소속의 안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안가 안에는 이 난파 간첩들을 뭐 우리 그 잡았을 때 가둘 수 있는 약간 그 철창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거기 가둬버려요. 들어가요? 왜요? 미션에 보낸 게 아니라 감옥에 가뒀다고요? 또 다른 훈련이 있는 건가요? 한 달 동안 하루에 주먹밥 하나씩만 던져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기가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이 기관병들이 어떤 미션, 어떤 그 명령을 받습니다. 받고 뭘 하냐면 라고 해서 마취제가 있어요. 거의 마약 성분의 마취제거든요. 다량 투여화를 하면은 거의 목숨을 잃습니다. 이거를 병사들에게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병들은 한 시간 정도 기다려요. 이 정도 다량의 마약 성분의 그런 그 성분을 투여했으면 죽었겠지라고 이제 그 철창이 있는 방으로 가요. 근데 웬걸 쓰러져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던 부대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려줘! 살려줘! 이런 거예요. 소리 없이 죽일 수 있는 방법, 전화선을 들고 와가지고 목을 졸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인천 시내에 있는 화장터에서 바로 이제 화장을 시켜버립니다. 아니 근데 이 기관병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데요? 이 기관병들이 뭔데 그런 걸 결정해요? 죄명이라 보는 게 그게 그때 당시 첩보부대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었는데 성갑도 부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자는 즉시 처결하라. 아. 와. 네. 사기 떨어뜨렸다고? 완전 북한이다. 이 낙하훈련, 공수훈련을 하는데 낙하하지 않고 개겼던 사람, 버텼던 사람. 그리고 훈련을 시킨 교관에게 도끼를 들고 덤볐던 사람, 부대원. 이렇게 세 명이 차출된 거예요. 부대 분위기를 해친다. 당시 성갑도에 있었던 기관병이나 부대원들은 정말로 북파된 줄 알았을 거예요. 네. 사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고
하러 나갔다가 미비안했다.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나. 그래서 다른 부대원들은 아, 수행 갔다가 잘못됐나 보다라고 알고 있었지. 국가 권력이 이들을 그냥 죽인 거잖아요. 살해한 거잖아요. 법적인 처벌 없이 사형을 집행한 거잖아요. 잔인하게 죽인 거잖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작전 취소됐다! 배 돌려! 돌려, 실시! 우리를 그냥 보내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날 쏘고 가라. 시급한 변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대한민국과 북한을 들썩이게 만든 어떤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8월 15일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8.15 평화통일 구상 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남북이 더 이상 군사적 대결을 하지 말고 각자 체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거지. 이 통일 구상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해인 71년 9월에 남북 적십자 회담까지 열렸거든요. 1971년 8월 20일 낮 12시 국토가 분단된 지 26해 만에 남북한 적십자 사이의 첫 공식 대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찾기 운동 제의와 북한 적십자표의 수락에 따라 양쪽 대표들의 문서 교환을 위해 이날 첫 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처음 논의된 게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게 논의가 된 겁니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근데 지금 생각할 때는 뭐 우리 뭐 남북 정상도 만나고 이랬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때까지마다 전쟁 직후에 이건데 적대적 대결 하지 말고 선의 경쟁을 하자? 대화로 풀자? 이것 자체가 그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선언이었어요. 이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붕 뜨는 거죠. 붕 뜨는 거죠. 자, 김신조 사건 일어나고 보복부대를 만들고 불과 딱 2년 지난 시점이에요. 그 사이에 대통령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하고 있는 같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렇다고 북한 권력자 바뀌었냐? 김일성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죠. 남북한 화해 무드에 뭔가 얼음이 녹는 분위기인데 북파 공적은 이 부대에서는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 맞습니다. 제가 반란을 오랜만에 신부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신문을 뿌신 남자. 오늘 준비한 신문은 1971년 8월 23일 뭐 동아일보 1면에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무장계한 21명 경인가도 총질 난동. 10여 명 버스 탈취 자폭이라고 써있네요. 자폭?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북계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북계. 여기 북계라는 말이 있는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어떤 이런 설명이거든요. 그게 사실, 이 기사의 진실은 우리 서킨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아, 이게 그 영화 실미도. 영화 실미도 마지막 장면은 고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미도에서 이 북파 공작원들이 거의 한 만 4년 동안 고생고생해서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북파가 될지 기약도 없고 날은 흘러가고 세월은 흘러가고.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우린 정말 김일성 목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명령은 안 떨어지고 이 억울한 것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한테 한번 직접 가가지고 한번 호소를 해보자 해서 섬을 탈출한 거예요, 실미도를.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중간에 어떤 못된 무리들이 우리들을 모르게, 우리들을 잊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서 직접 얘기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탈취해가지고 대방동이지 않습니까? 영등포구 대방동까지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군 병력이 있으면 포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대를 그 북한 괴한이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꼬리 자르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꼬리 자르기죠. 그리고 그건 또 먹힐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68년부터 있었던 일이 뭐예요? 다 총 들고 내려와가지고 총질하는 것은 다 북한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왜 우리나라 국군이 왜 버스를 탈취해서 사포를 해? 또는 시민들에게 총상을 가해? 이해할 수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북한하고 관계가 좀 있잖아요. 근데 북한 소행이라고 밀어붙이기가 조금 그렇긴 하더라도. 예, 예, 예. 근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너희들 뭐 김일성 목다는 부대를 만들었어라고 인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더 큰 문제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실미도 부대 얘기예요. 맞아요. 지금까지 실미도 우리가 알고 있던 또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던 실미도 이야기에 이제 정확하게 실제 일어난 일들이었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던 선갑도는 어떻게 됐나요? 예. 이 실미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성갑도로 조사단이들이 다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 실미도 사건 이후에? 예. 아, 조사단이 뭘 조사했냐면 진짜 이 성갑도 부대가 있는 건지 니네 진짜 부대 맞아? 이거부터 조사해요. 그리고 이 부대원들의 정신 상태가 지금 어떤지 니네 제정신이야?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갑도 부대 입장에서 부대원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그런데 더 비참해지는 건 그동안 중앙정보부에서도 이게 육군 산하잖아요. 같은 육군에서도 이들을 신경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급변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선언 이후에 예.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선언과 실미도 사건을 거치면서 이 성갑도 부대는 완전히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그냥 방치돼 왔던 겁니다. 아니 그럼 자유라도 주고 내버려 주고. 아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제일 끔찍했던 부분은 저는 사실 그거예요. 어떻게 여기 일단 제 1의 목표가 여기 조사원들이 여기 진짜 부대가 네. 있는지 보고 왔나. 이게 지금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여기서 매장주가 훈련을 했는데.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껴진 거였어요. 일단 이 부대들이 만들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 김영국 중정부장이 야 우리도 당했는데 눈에는 눈, 피해는 피, 복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한 멘트에 각 군들이 약간 과잉 충성으로 해서 진짜. 아 지금 저렇게 명령이 또 오다가 내려왔는데 우리 한번 부대를 만들어보자 라고 네. 만든 부대였다는 것이 중론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북파 공작 부대는 있었어요. HID 등등으로. 네. 그래서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첩보 관련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진짜로 북한에 보복할 거였으면은 HID 등등 이미 있던 부대를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민간인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몇 개월 훈련시킨 다음에 주석공으로 보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HID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있으면 관리가 돼요. 그다음에 유지가 된단 그렇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임자 만들어봐 라고 하니까 충성경련하고 만들었다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분도 그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이것은 완전히 방치가 됐다. 완전히 방치가 돼서 왜냐하면 목적을 잃었으면 이제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해체 시키려니까 또 깜깜한 거야. 왜냐하면 얘들이 나가서 밖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렇지. 이게 이걸 누군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충성해가지고 아부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책임질 사람 없는 상태 속에서 그 피해를 일반 이 불쌍한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래요. 자, 오징어 게임의 배경이 됐던 성갑도 그리고 이 성갑도 부대. 하지만 이 남북의 이 불어오는 훈풍 때문에 존재 자체부터가 의미가 없어지는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성갑도 부대의 존재 당락을 결정짓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크릿 코드로 만나보시죠. 시크릿 코드 74. 74. 자, 오늘의 시크릿 코드 74. 자, 74 뭡니까? 74. 74. 년. 년. 연도? 74년 왜? 74년 돼. 무슨 일? 무슨 일 쓴 거 아니에요? 자. 74년도에 네. 풀려났다. 아, 대원들이? 네. 풀려났다. 총비서가 시크릿 코드는 알고 있지 않을까. 총비서가 시크릿 코드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역시. 74. 74. 성갑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딱 느꼈어요. 이건 고박이다. 이건 고박이다. 뭘? 고박? 고박이.
곱하기. 곱하기? 아, 곱하기. 곱하기. 28. 28. 전라도 쪽이다. 곱하기요, 여이. 곱하기. 2 곱하기 4는 8이요, 여이. 3 곱하기 3은 9요, 여이. 그럼 28은 뭘, 뭔데? 뭘.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74가 이제 곱하기로 해서 74. 20.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야, 내가 곱하기까지는 살려줬는데 이건 못 살린다. 자, 오징어 게임의 배경지였죠. 그래요. 손갑도 결정적인 사건, 오늘의 시크릿 코드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74. 아, 이후라. 중앙정보부장 이후라입니다. 아, 실은 제가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평양에 갔다 왔다고? 각하의 뜻을 받들어. 왜 진짜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어? 아, 대박이다. 중전부장이. 와, 청산한.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우와, 3대 원칙이 여기서 나온 거야? 야, 오래 걸렸구나. 27.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이건 뒤집어지는 일인 거죠, 이거? 뒤집어지는 일이죠. 맞아. 뒤집어지는 일이죠. 74 남북공동성명이죠. 이른바 남북공동 3원칙을 확립한 거고 아직까지도 그게 남북관계의 토대가 되고 있어요. 이번 토대죠. 네. 엄청난 건데 왜 한국 쪽에서는 그 북한이라는 것은 수복하지 못한 땅이고 북한은 하나의 폭력 집단이에요, 그냥. 우리 영토를 갖다가 지금 불법 점령하고 있는 어떤 집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예요. 뭐 이런 거지. 해방시켜줘야 돼. 네,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통화통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서로. 이것은 우리는 뭐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거든요. 완전히 막 북한 막 이러다가 갑자기 남북평화.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웠지만 굉장히 기뻤던 일들이고. 그때 여러 가지 합의사항 중에 이 성갑도 부대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어? 뭘까? 김일성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 중에 딱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 남북 간에는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서로 무장 도발을 하지 말자. 아는 거에 합의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6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 힘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목이 날아갈 뻔했었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입장에서도 우리가 각 부대별로 김일성 모가지 따는 부대 지금 만들었잖아요. 북한도 우리도 언제까지 서로를 서로의 목전에다 그러니까. 이렇게 칼을 겨눌 수는 없는 일이에요. 북한 김일성에게도 필요했고 박정희 정권에게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 정부의 필요성에 따라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갑도 부대는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자, 이때부터 이제 중정은 딜레마에 빠져요. 자, 이 성갑도 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일단은 놔둘까? 놔두면은 이미 앞전에 실미도 부대의 그런 또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고 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놔둘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해체를 할 것인가? 해체를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첫 번째는 원래대로 안양교도소에 다 보낼 것인가 아니면 민간을 가서 풀어줄 것인가 그럴 경우에 또 뭐가 있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약속을 했잖아요. 물론 3천만 원 단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것이고 또 그 이제 빨간 줄 전과 기록을 없애준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기준에 어느 선까지 우리가 전과 기록을 말소를 해줄 것인가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애매한. 이게 사실 뭐 성갑대 부대원들 원래 제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제 들어오면은 사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사면이 그랬지. 되는 건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요거 히스토리를 그때 당시인지 신동아 보도를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진짜 궁금하다. 증언들이 나와요. 그때 당시 중정과 정부에서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사회에 내보낼까? 약속을 지킬까? 3천만 원 주고 사면 할까? 맞다, 3천만 원도 있다. 아니면 실미도 같은 일 일어나리란 법 없잖아요. 아예 깨끗하게 처리해버릴까? 엄청 그때 당시 고민을 했는데 정부로서도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리하는 쪽보다는 정부가 이 12명, 31명이 했던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소랑 돼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적응 훈련을 일정 기간 동안 시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건 뭡니까? 완전한 사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제히 성갑대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3명, 4명, 7명씩 대통령령의 사명장을 들고서 인천으로 가게 돼요. 성갑대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종이장, 사면장은 사실 가짜였습니다. 가짜였습니다. 뭐야? 부대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는 사면을 받고서 사회로 복귀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사회에 돌아와서 경찰서에서 보호감치. 자신의 이력, 전과를 조회해보니까 전과가 그대로 있었구나. 사면이 된 게 아니라 그대로 전과가 있었고 다만 집행정지. 형을 다 산 걸로 형을 만기 보복한 걸로 처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부가 주기로 했던 3천만 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00이라도 안 갔으니까. 진짜지 성공했으니까. 작전 성공 시에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부대원들은 그때 당시 3천만 원 받을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고. 그렇죠. 안 갔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면을 해주고 사면을 해줘도 더 깎아줄 수 없는 사람 두 명 있었어요. 왜? 무기징역수 당시. 무기징역수들은 아무리 형을 깎아줘도 다 깎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은 다시 안양교도소로. 아이고. 에요, 진짜. 대신에 이 둘도 형을 다 깎여주고 최종적으로 76년에는 이 두 명도 많이 출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뒤로 성갑도 부대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몰랐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완전히 이대로라면 성갑도 부대는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질 뻔한 위기입니다. 그때 2004년 5월 신동아의 최초 특종 보도로 성갑도 부대의 존재가 온 대한민국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2004년 5월 신동아 당시에 2004년 5월호로 제가 지금 들고 나왔고요. 보면은 제2의 실미도 성갑도 부대원 충격 증언. 내 손으로 무기수 공작원 목을 졸랐다. 그때 당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모든 증언들이 2004년 5월호 비로소 2004년이 돼서야 성갑도 부대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고 그때 보면은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뭔데? 훈련한 장면인가? 인천 철마산에 위치한 안가에서 성갑도 부대원들이 극비리에 해단식을 깎는 장면. 이들 대원 중 일부는 교도소로 되돌아갔다. 성갑도 부대원들의 비밀 해단식 사진까지 신동아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해단식을 갖는 것도 자기들끼리 은밀히 하고 이 해단식 이후에 각서 쓰고 평생을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거죠. 이들의 증언을 보면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우리를 인정해달라는 마음속의 외침도 중요했을 것이고 보상해달라는 돈 문제도 중요했겠지만 이들 부대원들의 2002년, 2003년, 2004년이 될 때까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들의 신변을 보장해주세요. 맞아요. 우리들의 안전과 지금 삶을 보장해주세요. 이 부대원들은 2002년, 2003년, 2004년이 될도록 아직도 무슨 꿈에 꾸냐면 김일성에게 쫓기는 꿈을 꾼다라고 내가 북파되어 실패하거나 성공했다 하더라도 북한에 의해 김일성에 의해 쫓기는 꿈 아니면 내가 밤에 지도소는 모르게 끌려가서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다. 우리 정권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이 공포감에 평생을 시들려왔던 거죠. 사실 북파공작의 훈련을 받고 그런 관련한 오늘 부대, 4개 부대 말고도 많잖아요. 형도 책임을 안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죠. 북파를 했다가 못 따라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사야. 그렇지.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공비지. 그리고 우리가 도발을 한 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정을 해주고 방법을 찾아야죠. 네, 찾아야죠. 근데 완전히 써먹고서 우리 나는 몰라. 몰라. 그러면 내가 너무 보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가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김정은의 세컨드 레이디. 북한에서 전례 없었던 두 여인들의 어떤 권력을 쥐고 흔드는 현성월대 김여정.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직업이 동생이야. 현성월은 꽃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남부 연락사무소로 팍! 공동연락사무소가 요란한 폭음 속이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위상이 달라졌죠. 메시지가 달라졌죠. 하는 역할이 달라졌죠. 백두혈통은 아니지만 백두혈통과 한 자리 설 수 있는 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었나? 아, 서로!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